2년 반 만에 돌아온 이기찬 선배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슈퍼신인 진아의 폭풍 지원 속에 화려한 컴백을 일고 있습니다. 최초 공개 발라드 왕자 이기찬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지금 가보시죠. 새로운 앨범에 수록될 곡인 카운트 온 미라는 곡이에요. 진아 씨가 같이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예, 뮤직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어요. 두 분 하면은 아주 커다란 공통점이 있어요. 여자 솔로 가수의 최고봉, 남자 아... 솔로 가수의 최고봉이다. 감사합니다. 공감 좀 하시나요? 예, 공감이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어색. 1996년 고등학생 시절에 데뷔, 애절한 보컬로 발라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. 이번엔 또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줄지 생각만으로도 떨리는데요. 카운트 온 미라는 곡인데요. 원래 남자 혼자 부른 원곡과는 좀 다르게 남녀 듀엣 버전으로 예, 좀 바꿔봤어요. 원곡 가수는 팝계의 블루투브로 떠오른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. 과연 이기찬의 카운트 온 미는 어떤 느낌일까요? You can count on me like one, two, three, I'll be there.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어. 너무 좋네요.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정말. 아니면 고백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준비. Ready. 근데 촬영 내내 몹시 어색해 보이는 두 사람. 실제로도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퀴즈 타임을 가졌는데요.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. 큰일 났네요. 이기찬 씨의 또 다른 직업은 과연 뭘까요? 하나, 둘, 셋! 교수님! 어? 뭐? 어? 어떻게 하셨지?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? 뒤쫓아 했어요. 바로 올해 음악과 교수가 된 이기찬. 진아 씨의 네. 본명은요? 정답! 최진아! 맞죠? 네. 어머, 최진아 씨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그 저도 오면서 이기찬 씨의 히트곡 사랑은 에? 아니 사랑은 아니 시가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아 맞아 그거예요.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그리고 또 댄스곡 같은 것도 있었어요. 어, 댄스곡이요? 아, 옛날 그거... 약간은 막 약간 이런 거 네. 그런 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. 저 그게 제일 기억 인상 깊었는데 이런 자료일수록 꼭 확인해야겠죠? 아, 새롭습니다. 진아 씨하고 네. 저 세영이하고 네. 학생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은 어떤 학생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으세요? 저는 당연히 진아 씨를 가르치겠죠. 아, 잠깐만요. 당연히가 왜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? 아니,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시니까. 예. 아... 세영 씨 노래 잘하세요? 엄청 잘하죠. 어? 그 무슨 노래예요? 이기찬 씨 새 신곡이요. 네? 이기찬 새 신곡이잖아요. 맙소사. 정말 퀴즈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? 한층 가까워진 기찬과 진아. 어느덧 촬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좋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올 시즌 최강 프로포즈송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이기찬, 진아의 달콤 하모니. 둘의 완벽 호흡을 기대해주세요.